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황기족발. 정선을 갔다가 사왔어요. 정선에서는 황기족발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서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먹을 진짜 쫄면. 이거는 반호이. 그리고 이거는 김치, 이거는 같이 주신 청양고추랑 마늘, 그리고 이게 양배추 부추 김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고춧가루로 이렇게 조물조물 하신 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같이 싸주셔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추, 이거는 히비스커스예요. 이게 썰은 게 아니고 찢으신 거예요. 다 결대로. 초장, 쌈장, 이거 채워져 있어요. 저는 초장 찍어 먹는 맛이더라고요. 초장 좀 가까이 놓을게요. 맛있다. 오호. 예스. 진짜 쫄면. 여기서 주신 청양고추랑 마늘이에요. 제가 썬게 아니고. 넣어서. 맛있겠다. 손 좀 쓸게요. 맛있다. 새우젓 찍어서. 초장 찍어서. 와, 진짜 정선 가서 이거 안 먹고 오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초장 딱 찍어서. 싹 올리고. 이것만. 아, 진짜 맛있다. 딱해서. 맛있어요. 응? 한번 더. 어제 먹었는데도 오늘 또 맛있어요. 매력있어. 제가 좋아하는 부위, 햄찔 같은 거. 맛있겠다. 예.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이 집안 난리가 났죠. 정선에 가면은 가는 길에
대구 뻘찜이랑 이 황기족발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놔서 식감도 너무 재밌고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약간의 돼지 냄새가 나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호불호는 좀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제 입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반오이랑 조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리 사랑해요.